상처는 확실히 안 물던데. 아, 약는 거를 귀신같이 알아요. 그 통조림에 넣어도 탁 뱉어버려요. 아니, 보시면 예. 이쪽이 많이 아물었거든. 이게 많이 빠졌어요, 이쪽이. 아, 그때 뭐 블록이 그렇게 요거는 새살이 차면서 예. 이게 고름이 자꾸 나오거든. 이제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이게 눌러가지고 많이 나아지고 있네. 잘하고 있어 우리. 잘하네. 치즈에다가 말아주니까 그것도 먹다가 탁 뱉어. 아이고 아이고. 너 너무 똑똑하다. 어? 앉아. 어?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땡이 잘하네. 땡이 잘하네. 상체는 많이 안 묻던데. 응. 많이 좋아졌는데. 아, 깔때기라고 했으니까 깔때기를. 어, 불편해하지. 아니요, 제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지 보기에 그래도. 깔때기를 한 채로 저한테 막 달려오고 그러니까 얼굴을 막. 제 얼굴을 치니까. 아니 근데 군대를 제가 이렇게 감아놓으니까 지가 어떻게 깔때기를 빼도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 보기만 안 뜯기만 하면 그죠 원장님? 응. 이렇게 많이 깔아놨어. 아 많이 좋았어요. 색깔도 그렇고. 저번에 반대했거든. 지로 너무 잘 받는다. 그래도 계속 이게 조금씩 조금씩 나오긴 하니까 다 나와요. 이게 안에 싹 다 나와요. 네. 많이 줄었네요. 언제 이렇게 착해? 너무 잘하는데. 볼 때니? 치료를 너무 잘 받아, 그지? 정말로 야, 너무 잘해. 치료 받은 거 다른 거 같아. 아, 진짜? 왜 그래? 아, 그러니까 그날 처음 온 날은 여기까지는 지가 앞서서 들어오다가 이렇게 진료하는 데인지 아는지 바로 뒤돌아 나가더라고. 병원을 알아. 오, 잘했어 잘했어. 오, 많이 좋아졌어. 얘도 많이 보고 많이 받아보겠어. 나는 그대로 해줄게요. 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이런 거 바르시, 그 소독하시고 이런 거 바르고. 네. 그렇지. 아 그래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건강 건강. 상태도 많이 줄었고. 됐어 됐어 잘했어. 소독하고 분데 바르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약 먹이는 게 힘든 거. 아 약 먹이는 거. 그렇게 약을 안 먹으면 또 안 되니까. 이제 집에 한 마리가 더 있으니까 이제 밥을 줄 때 같이 주는데 걔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럴 거예요. 맞은 애들을 섞여줘서. 그것도 얘는 걔가 안 먹으면 또 얘가 안 먹어요 밥을. 서로 경쟁한다. 그냥 먹는 것. 아니 다 따라해요 얘가. 걔를 어린이까지. 네. 그러니까 아, 누나가 안 먹으면 뭔가 맛이 없나? 그 스피치를 따라하네. 네. 딱 한 가족인가 뭐 생각하는 것 같다. 둘이. 어려서 왔으니까. 많이 따르네. 요거를 하루에 두 분씩 꼭 갈아주세요. 이거는 안에 진물이 많이 나오거든. 안 돼. 우리가 꼬치. 여기서 여기서 오야. 조금만 더 참자. 얘가. 선생님 다 해간다. 다 해간다. 땡이 뻐해. 땡이 뻐. 땡이야. 일이 잘하는데 누가 믿죠? 뭐 일이 잘하나?
어찌게 이렇게 귀여워? 부자라니. 귀엽지 뭐. 괜찮아. 잘했어. 오늘은 주사기 안 해. 한 했으니까 좋다고 뛰고 막 난리를 치다가 나오는데 지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올 거라고 보지. 뭔가 이상하다면서. 누나가 안 나오니까 한 거 김새가 안 좋아. 눈치를 챘어. 산책 간 줄 알았는데. 네.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요. 우리 애기. 아 주사 맞아요? 응. 내가 뻥친 게 되는데. 어떻게?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잘했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하늘수도 이쁘네. 집에 있는 애도 주사 맞아야 되는데. 무슨 주사? 1년에 한 번. 아, 이번 주 저기요? 저 건너뛰었어요. 아 맞아요. 전에 다니던 병원이 좀 멀리 이사 가가지고. 아. 저도 이쪽으로 이사 오고 좀 낯설어가지고. 그랬구나. 그러다 보면 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 바깥을 안 나가요. 니 거 냄새 맡나? 니꺼가. 얘 치료 다 끝나면 이제 걔 데려와야 돼. 둘이 같이 데리고 저 혼자 못 나오겠다. 그쵸. 이 둘이 뭐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응. 아이고 멋지네. 잘했어. 어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어우 잘했어. 어이구 어이구 잘했어. 꽁하자. 조금 가끔할 거다. 아프게 놔둘게. 잘해. 안 아픈 주사가 있을까요? 그래도 안 아프게 놔둘게요. 어이구. 어우, 기특하네. 어우, 잘했어. 리동도 안 해. 어우, 잘했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잘했어. 우와. 아니, 여기 감각이 없나? 어, 아니, 아프죠. 그런데 잘 참네.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그거 너 바늘이 조그만 거. 됐어. 아이고 잘했어. 집에 있는 애는 난리치는 거야. 잘했어. 성격도 얘는 순하니까. 잘했어. 걔도 순해. 집에 와서 너무 많이 뛰지 마. 말귀를 다 알아들어. 집에 와서 너무 뛰지 마. 얘 형광등까지 빼놨어요. 깔때기로. 어 진짜. 복도 등 있잖아 옆에. 그걸 다 빼놨어요. 그렇게 상관없다. 여기 뭐 저렇게 놓으면 진물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깔때기 빼는 거 얘가 다칠 것 같더라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손이 안 간, 이게 입이 안 가면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다니다가 이 깔때기로 쳐가지고 이것저것 지가 위험하겠는데? 집에 계실 때는 나 이제 보고 있으니까 깔때기 하지 말고 이제 집에 비웠을 때 지 혼자서 뜯을 수도 있으니까. 또 입이 뜯어서 입이 가면은 뛰어다니면서 이런데 걸거치면서 다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다칠 것 같다고. 그렇네. 빼놨더니 깔때기가 미웠는지 깔때기를 씹어놨어. 진짜? 잘 진짜 잘 나온다. 요 거제가 요 상처 위에 딱 하게 해서 그냥 벗어났거든. 아, 그래서 여기 안에 진물이 빠져나오면서 부피가 빠지거든. 굉장히 있을 것 같아. 거제를 잘 대셔야 되겠다. 힘드시더라도. 잘하셨네요.